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요 가격에서 일단은 기준을 잘 잡아드렸고, 요 기준이었죠. 우리의 기준점은 63,200원. 몸통의 기준으로, 종가의 기준으로 고점을 넘긴 그 시점의 흐름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 그 다음에 65,700원을 넘기면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자인을 낼 거예요. 65,700원을 넘기면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자인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거래 기준에 있어서 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이 들여다보고 대처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뭐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 기준은 이제 오늘 기준에 잘 적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 기준도 이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 65,700원 지금 고점을 다시 찍은 상태예요. 이 신규 편입 문자 또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10% 비중을 그대로 비중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65,700원 공방인데 65,700원에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편입의 기준.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오늘 조금 다소 제한적이고, 프로램 쪽의 수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설정은 하지 마십시오. 신규 편입자 5%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뭐 1, 2% 등락 범위에서 1에서 3%, 1.0에서 3.0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5% 추가 편입에서 10%. 다만 이제 이 비중도 사실은 높아요. 목표 주가는 또 상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일단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잘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수 두고 비중을 조절하시면 부담 요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부분은 7만 원 상향하고, 차익 실현 손절 범위는 요 가격대 들어가면 이제 3%의 변동률을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편입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수준. 이탈 시에 손절하는 것으로 차익 실현 및 손절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 지금 고점을 찍고 앞에 고점을 못 넘기고 이제 흐름으로 내려왔는데, 고점을 넘기면 거래가 터질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고점을 못 넘기면은 거래가 둔화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개념도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개장초부터 해서 거래가 수반되지는 않았다, 실리지는 않았다.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건데, 지금 뭐 아직 12시 전이니까 가급 좀 빠르게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이 종목에 대해서 12월 저점 이후에 쭉 들어올린 폭의 기준이 됐는데, 앞전 고점의 이 흐름과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 고점의 3만 63,200원 요 가격대 돌파, 그때 이제 매수의 기준이 잡힌 거죠. 오늘의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분봉 좀더 보겠습니다만, 고자락 이외에는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좀 들여다보기는 어려웠던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변형세배령의 기준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65,700원 뚫을 때나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밀려 내려올 때는 또 비중 없으신 분들은 아, 2차 편입 문자가 저기서 나왔구나, 이런 걸 기준 잡고 대처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번 달 1월 달 들어서 저점 1월 2일 날 찍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폭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일주 월봉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여기가 편입 기준.
왜냐면 옆구리 달릴 때도 사실은 이렇게 몸통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편입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는 요 꼬리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 꼬리 부분에서 꼬리가 달리면 미련 갖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장초에 따라 붙었다 할지라도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 그 다음 날 보면 돼요. 갭상승 나와서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이날처럼 갭상승 나와서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갈지라도 추세추이 부분을 제대로 대처를 할수 있어야죠.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형성되는 부분은 장악형, 장악확인형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는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와닿지 않는 거냐면 거래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MA, 20MA 거래량을 넘겼죠. 이 부분이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이 부분의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면은 앞전의 흐름 수준 정도는 될 거예요. 거래 대금이 결코 작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일 때는 양봉이었을 거라고. 그죠? 양봉이었다가 이제 밀려 내려갔으니까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었던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게 맞죠. 따라 붙었다가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혹은 수익이 별로 안 나와서 나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손절해야죠. 명확하게.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건 거짓말쟁이들하는 얘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는 순간 고점을 놓치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간을 뭐예요? 이게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캔들 패턴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 범위. 여기도 이제 변형 쇳배령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치고 들어올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립 범위이지만 거래가 터져야 된다. 매직 시그널은 뭐 완벽한 상태고 영선 위쪽까지. 그리고 이제 이 거래 부분이 일단은 요 정도 거래만 형성이 돼도 돼요. 이 정도 거래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 부분이 충분하게 요 정도 범위면은 거래 대금 부분이 충분하게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량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식의 굉장히 가파른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뭐 고점들 넘기고 쭉 뻗어 올라가는 건뭐 당연한 흐름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전략을 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뭐 분봉만 보고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종목 기준에서도 그게 이제 그 주력주들의 흐름이 많이 약한 상태에서 시장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라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1조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대처를 하자. 1조를 넘긴 종목이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뭐 SM 예쁜 궁디님 올려주시고 종목 검색기 발굴돼서 뭐 상한가까지 안착하고 했지만 그 변동성을 따라 붙는 부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 뭐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재차 고점 넘기면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대처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도 어차피 똑같아요. 이거는 뭐장 끝나고 다시 들여다봐도 될것 같고 주봉까지만 볼까요? 주봉까지만 보면 이제 갭에 대한 교육은 뭐 자주 해드렸으니까 이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 범위 뭐 여기까지로 봐버릴까요? 하반기 전체로. 그러면 이 주봉에서 갭이 나온 부분은 요렇게. 요 자락이 48,200원입니다. 종가가. 48,200원 정도에 저기 기준까지. 원래는 이제 의미 있는 저점 부분이 뭐요 정도 범위로 1차적으로 설정이 돼도 이상할 건 없어요. 28,2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범위가 만약에 1차적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 2만 원의 등락 범위가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2만 원을 얹어주게 되면은 6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6만 8,200원.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밑에까지 그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이 갭에 대한 그 높이만큼의 흐름을 목표 주가로 우리는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목표 주가까지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산을 해서 맨바닥까지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위쪽의 흐름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월등한 위쪽의 흐름까지도.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라는 것이 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서양식 패턴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의 해석 자료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목표 주가 설정돼 있는 자료들은 없어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의 이제 힘의 강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윤정도의 이제 주관적인 성격으로 진행을 해드린 겁니다. 65,700원에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발송을 못한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단가가 달라져요. 단가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다시 눌림목 나오고 나면은 뭐 접근 범위를 설정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 추가 10% 편입, 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들어올렸단 말이죠. 그럼 뭐 이건 뭐 편입의 기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뭐 목표 주가를 또 올려야 돼. 또 상향이야. 문자 발송할 때마다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눌림폭 이용해서 100원이라도 뭐 싸게 들어가야죠. 응? 오늘 세 번째 문자입니다. 63,200원, 300원, 400원, 500원 그리고 65,700원 이런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뭐 8%까지 지금 치고 들어올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그 사이에 상향을 해드렸고, 그리고 차트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 이제 분봉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뭐 1분봉, 5분봉 다 보실 수가 있는데, 5분봉 기준에 우리가 딱 들어간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63,200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63,200원이 앞전의 고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요 기준의 고점 63,300원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봉상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중입니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한 그 흐름 추이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요 자락에서 이제 뭐 지금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요 자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윤정두가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뭐 전략 기준을 잡아드리잖아요. 어떤 전략 기준을,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도 잡아드리고 또 어디에서 들어갈지 설정해 드리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있다가 아 얘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살짝금 움직일 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라고요? 아니지. 이 색깔은 초록색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전부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록 색깔. 그러니까 몸통의 기준에, 일봉의 몸통의 기준에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던 초록 색깔. 그 앞전은 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범위도 설정을 못해요. 요 정도 범위가 이제 중립적인 범위에서 아, 나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뚫을 것 같은데? 뭐 심리죠. 그 정도 수준의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 정도 범위에서부터는 거래가 수반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기본적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 최상위에 올라올 수 있는 200만 주만 터지면 1000억을 넘기니까 요때가 200만 주 수준을 터뜨릴 수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인 편입의 기준은 요자락의 기준이 되죠. 이자락의 기준. 그리고 추가 편입 또 보낼 거예요. 비중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살수 있느냐, 차익 실현해야 되냐, 살수 있느냐, 그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죠. 이게 뭐가, 뭐, 어떤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 요 고점 64,700원을 넘기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응? 65,700원인가요? 65,700원? 오케이, 오케이. 63,200원, 그리고 64,700원인가 문자 또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65,700원을 넘기면 요자락에 들어가자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문자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치고 들어올렸잖아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거 문자 다 캡처해서 뿌려 드리세요. 63,500원, 64,700원, 66,400원. 원래는요, 63,200원, 또 64,500원, 그리고 65,700원인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한 템포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놓고 본다. 하나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뭐 10%까지는 드리고 있지만 금양에서처럼 너무 확대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 금양도 10% 드렸지만은 시가총액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점대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대처하시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옳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을 하셔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가 원활치 않다 하시더라도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접속하시고 싶으실 때 접속을 하셔서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접속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 좀 다시 해주세요 하셔도 되고,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거래대금 최상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프로램 쪽에 조금 매도가 수급이,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수 강도가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더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종목에 8.91% 움직임이 나왔고, 프로램 쪽이 일정 범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프로램 쪽의 수급이 큰 물량은 아니에요. 뭐 저거 물량이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방 안에서 갖고 있는 물량 수준에도 못 미칠 수 있죠. 오늘 17만 주 거래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67,200원의 고점을 찍고, 조정의 기준이 나온다. 오늘 그 어제 오늘의 평균 단가가 61,200원이란 말이죠. 어제 오늘의 평균 단가가 차익 실현 재편입 뭐 거의 뭐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지사항의 수익 고쳐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점 돌파할 때도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이제는 수반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300만 주, 400만 주 거래량 형성돼 있기 때문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 가격 기준에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 요 지점에 만약에 되돌림의 흐름이 있고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저 지점에서 돌리는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익 실현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이제 66,600원 뭐 이렇게 공방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1% 범위에 66,500원, 65,900원 요 정도 범위를 차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평균 66,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66,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재편입 기준 잡으면 돼요. 재편입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는 뭐 추익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면은요.
더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뭐 상한가는 못 가겠어. 가려면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의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축소돼 있을 때,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시면 66,500원에 반 정리하시고 65,900원 또 정리하시고, 어? 그게 어렵다 그러면 66,000원에 정리하시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차익 실현도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수급이 이제 꼬여져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눈에 보이는 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문자 또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1차, 2차 차익 실현 범위. 그 기준에서 이제 좀 문자를 작성을 해야죠. 그 문자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문자까지 만들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오늘 그 교육 스타트니까 이다운 연구원님은 응? 전화들 다 돌려서 아시겠죠? 전화를 돌려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우 쭉쭉쭉이야. 공식적으로 매도사인 안 내려가고 쭉쭉쭉입니다. 아이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66,400원 대비해서 또 올라가는데 프로그램이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주가 이제 또 상향이 돼야 되나요? 일단은 멈춰놓고 이때는 교육 2%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현재가 그 당시 53,000원대 신규 편제 감망하고 차익 실현하고 올인 재편입했고 아이 좋습니다. 신규 편입자 5% 편입 현재가 67,700원 넘기면 편입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문자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매직 계산기는 다시금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67,700원 공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지막 문자 나간 부분을 다시 갖고 와서 설정을 잡아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케이 매수사인을 일단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67,700원 신규 편입자 편입 그렇게 하고 오늘 네 번째 문자인가요? 계속 나가는 거야. 계속 어느 정도 정점 인식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이제 문자 발송 녹화하면서 나갔고 67,800원 돌파하면은 요 문자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문자도 지금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3,000원 또 상향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를 하나 더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67,800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까지 조금 전이랑 똑같아요. 67,800원 대비해서 1% 밀리는 구간 그리고 2% 밀리는 구간 평균 66,800원 그러니까 67,000원 이탈되면 일단은 67,000원 이탈 시에 한 번은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 나가는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시고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꼬여 있어서 그래요. 뭐 추세 강화로 올라가는 거야 뭐 따라 붙을 수 있죠. 계속 시세가 나오니까 계속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구간에서 멈축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야 이거 뭐 종목 끝내주네 이런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왜 끝내줘? 삼성에서 돈 들어왔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못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 이제 그러면 신규 편입 문자 나가는 게 아니라 뭘로 나갈까요? 차익 실현 문자로 나가죠. 다시 차익 실현 문자를 조정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밀려 내려가면 67,000원 정도 기준
설정하셔서 그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한다? 일단 절반은 정리합니다. 무조건. 절반 정리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 67,400원 기준에 신규 편입자 관망이죠. 돌파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관망.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뭐 73,000원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11시 47분 기준 고점. 어휴, 뭐 무지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67,800원 대비해서 1차 차익 실현 구간은 1% 밀리는 구간 67,100원, 그리고 2차 차익 실현 부분은 2% 밀리는 구간 66,400원. 문자를 받았는데 벌써 이미 이탈돼 있어. 그러면 요 가격에서 차익 실현해야죠. 마지노선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뭐 2차 차익 실현 구간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갑니다. 차익 실현 문자가. 지금 뭐 어차피 61,100원, 200원 공방이니까 문자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이게 공식적인 매도 사인이고, 여기서 이제 67,000원 이탈되면은 절반은 정리됐다. 5%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특히 변동성 종목에서는 더 들으셔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감안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를 매매를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뭐 기술적으로 아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려면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지. 아 이게요 회사가요 끝내주고요 삼성에서 돈이 들어왔고요. 돈 들어온 거 누가 모르냐고. 다 알고 있지. 돈 들어온 거 몰라요? 아무도 모를까? 돈 들어온 거를 다 알고 있지. 왜 몰라? 그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에서 자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0억이 안 돼요. 그 종목이 에이 테크놀로지인가? 에이 테크 솔루션? 1,000억이 안 돼. 913억인데 삼성전자가 2대 주주야. 15.92. 찾아보면 뭐몇 종목 더 있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 유통 물량도 없어. 50% 해봐야 뭐 몇백억도 안 돼. 근데 주가는 못 가요. 비이성적인 흐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놓고 마지노선이 66,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400원 이탈되면 100% 정리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편입 기준 설정 잡으면 되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으시고 뭐 차분하게 대처하면은 이런 변동률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뭐 한국항공우주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위치이지만 그래도 가격권 발령 내주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되고 저점 대비해서 현대로템도 1%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관심도 동행해서 병행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 범위, 요 위치에서의 기준 그대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략 부분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 일단은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야 돼요. 윤정도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시면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스타트 교육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이다운 연구원님 교육. 근데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 매도가 돼야 돼. 66,400원 이탈되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셔서 아난 일정이 있어요. 어떤 일정? 요것도 전부 만들어주세요. 그저 방송 일정하고 그리고 무료 방송 일정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무료 방송 일정도 좀 해주시면 좋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5만 5천 원에 여러 전문가분들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대박인 거죠, 사실. 이재현 대표님, 이슈 대표님, 이것도 좀 고쳐주셔야 될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슈 대표님도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에도 이슈 대표님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요것도 같이 해주세요. 이슈 대표님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교육 강의, 어? 이번 교육 강의가 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이번 교육 강의가 일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 교육 강의는 5만 5천 원에 여러분들이 15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의 뭐 윤정도 VOD 25강짜리, 25시간짜리 198만 원 감안했을 때, 이거는 그냥 설날에 여러분들께 세뱃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5만 5천 원 세뱃돈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 명한테? 4명한테. 윤정도, 응? 이재선 대표, 이슈 대표, 어? 이다운 연구원한테 세뱃돈 주시고 평생 남을 교육 기준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빨리 신청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익을. 응?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그래, 수익을 내시라고. 제발 좀 부탁인데, 수익을 내시라고, 수익을. 응? 장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 IT가 지금 얼마나 셉니까? 어? 얘만 지금 이번 달에만 더블 수익이에요. 얘만. 얘만 더블 수익. 응? IT가 약한 것 같죠? 안 약해요. 오늘 좀 전기 많이 밀리는데, 일단은 11선 찍고 돌리든 하여간 돌리는 기준점에서 굉장히 강도 있게 우리도 따라 붙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얘는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아직도 못 하셨어요? 다 하셔야 돼요. 일단 다 합시다. 다시 치고 돌리더라도. 다시 치고 돌리면 67,800원 넘기면 매수예요.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런 데서 딱 차익 실현을 끝내놔야 더 높은 가격에 살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안 해놓고 더 높은 가격에서 못 사고 뭐 우왕좌왕 하다가 안 되지. 프로그램 따라 붙어서 매매를 했는데 프로그램 쪽이 매도로 전환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이라고. 응? 그리고 지금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으면은 또 매도 쌓임 기준에 전략을 올려드렸으면 뭘 드려야 돼요? 뭘 올려드려야 돼요?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 올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연구원 긴장 안 해? 이 양반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익 실현을 올려드렸으면은, 어? 아, 이거 차익 실현으로 문자까지 윤정두가, 어? 윤정두가 문자까지 내보내드렸으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교육 자료까지 딱 올려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 응? 매수사에 나가면 1조 이상짜리 15%까지는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전량 차익 실현 돼 있으셔야 돼요. 농담해라. 아시겠어요? 제 편입 기준 서로 다시 설정합니다. 지금도 안돼 있으면 지금도 차익 실현 전량.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겸손 떤다고 어깨에서 팔았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뭔 어깨에서 팔아요? 최고점에 팔아야지.